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한 선거제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토론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0년 한나라당 후보로 전북 도지사 선거에 출마해서 낙선한 후에 정당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정치의 최우선 과제라는 신념을 갖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2010년 도지사 후보, 2012년 총선에서도 보수정당 불모지였던 호남 지역에 출마해서 낙선했습니다. 7년 만에 세 번의 도전 끝에 20대 총선에서 당선되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보수정당 후보로는 32년 만에 당선된 것이며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데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아직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좀 화면 PPT 한번 보십시오. 19대 총선에서 전북하고 경북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뭐 19대 총선 국민의힘 전북에 한 명도 없습니다. 20대 총선도 없습니다. 21대 총선도 없습니다. 더더욱이 지방자치 선거에서 6회 지방선거에서도 233석인데 국민의힘이 한 명도 없습니다. 7회 지방선거에도 한 명도 없습니다. 8회 지방선거에도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비교한 경북도 민주당이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로 고립된 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일당 독주 체제로 인해서 지역 발전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역 장벽이 너무 높게 드리워져서 경쟁도 없고 책임도 없고 정당 정치가 실종된 상태로 영남의 화합과 국민 통합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선안을 세 가지를 보니까 중대선거구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도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개 안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요, 병립형이든 준연동형이든 그 취지를 지역주의 완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현재 비례대표 47석을 수도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권역에 나누어 가졌을 때 5개 권역에 할당되는 의석은 1개 권역에 5명 정도다. 이래가지고 무슨 지역주의 완화가 되겠습니까? 비례대표 의원을 훨씬 두 배로 늘린다면 모르지만 47석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효과가 거의 저는 없습니다. 게다가 3개 안 모두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못 박은 상황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단 명료하고 셈법이 복잡하지 않으면서 효과가 분명한 대안이 바로 석패율 제도입니다. 지금과 같은 비례대표 47석으로도 지역주의 완화 효과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선거제도는 단연 전국 단위 석패율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선거구, 중선거구, 복합형 선거구를 하더라도 비례대표 47명만큼은 전국 단위 석패율 제도를 통해서 지역주의 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지역구에서 낙선했지만 당선인과 가장 적은 표차를 보이는 후보, 즉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좀 도입하면 전라북도 또 한두 명, 전라남도, 광주도 한두 명, 또 경상북도도 한 명, 두 명, 또 대구도 한 명, 두 명. 지역주의를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중앙선관위 총장님 오셨죠? 예. 중앙선관위에서도 2011년 4월, 2015년 2월에도 석패율제 도입을 적극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석패율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지만
법제화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박영수 사무총장께서 석패율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차 언급했습니다. 특정 정당이 지역에 뿌리 내릴 최소한의 기반이 만들어진다. 지역주의가 완화되고 열세 지역구에서도 당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석패율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심판부는 그 사무총장님 선관위에서도 이 문제를 그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계속 더 좀 더 연구해서 그 제안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패율제는 호남 지역에서는 도수정당이 영남 지역에서는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이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반드시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서 아까 서영규 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여기 오신 한 5,60명 국회의원님들한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88년부터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9번에 걸쳐서 지금 제로입니다. 제로. 이렇게 지역주의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여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꼭 좀 바꿔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